안녕하세요. 부산아님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이 하나 가지고 절이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오이 양파 무침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싱싱한 청오이 하나하고 양파 반개 준비해 주세요. 양파 오이 무침 양념 재료 소개할게요. 국간장, 식초, 매실액, 마늘, 참기름 통깨, 고춧가루하고 홍고추 썰어낸 거 조금 준비해 주세요. 손질해 줍니다. 깨끗하게 세척한 오이 끝을 조금 잘라주고요. 끝부분은 조금 쓴맛이 바치기 때문에 돌려깎이 해주세요. 오이를 반으로 썰어줄게요. 반으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어슷썰기처럼 이렇게 옆으로 썰어주세요. 썰은 오이 다 담아줍니다. 양파 반개 썰어줍니다. 오이에 썰은 양파 다 넣어줄게요. 간을 해줍니다. 국간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식초 한 스푼입니다. 새콤달콤 매실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마늘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참기름 약간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. 홍고추 작은 거 썰은 거 하나 넣어줄게요.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. 잘 섞어서 묻혀줍니다. 초 간단이죠? 이렇게 하면 신선하면서도 후레쉬하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초간단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자, 부산아지매표 오이양파 무침이었습니다.